안녕. 오늘은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날이에요. 제가 내일 눈 수술을 하는데, 눈 수술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. 이제 내일부터는 눈 수술하면 영상을 못 찍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뭐라도 하나 남겨놓으려고 영상을 켰어요. 오랜만이기 때문에 엄청 공들여가지고 이렇게 꾸며봤어. 그리고 저 머리 브릿지 했어요. 옷은 오늘 이렇게 그냥 입고 가방 메고 밑에는 딱 붙는 바지 입고 그리고 부츠 신을 거예요. 그리고 향수를 뿌릴 건데 나 향수 못 뿌리지? 오늘 내 느낌이 어때? 내가 향을 다 알지를 못했어. 예쁜 걸 불러. 냄새가 나 근데? 사실 나 냄새를 잘 못 맡아. 근데 왜 다 맡아보고 있어? 응? 내가 뿌려야 돼. 나는 오늘 그냥 내추럴한 거 뿌릴게요. 얘는 르라보 시트롱 28 오드 퍼퓸. 요건데 굉장히 내추럴한 그런 향이거든요. 그냥 나한테서 나는 그런 바디워시향 같은 느낌? 그래서 이거를 몸에다가 그냥 뿌려줄 거예요. 손목에도 안 뿌리고. 그리고 필수템. 바이레도 헤어 퍼퓸. 이거는 라튤립인데 얘가 헤어 퍼퓸인데 머리에다가 뿌려주면 이제 은은하게 이 향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? 이렇게. 아, 먹었어. 여쿨이랑 어울리는 향. 나가기 전에 요거 챙기고. 오늘 그 백사라고 성범이 친한 형이자 저의 친한 언니? 아무튼 아는 언니라는 그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너무 아 못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놀러 가면서 선물 좀 주려고 이렇게 챙겼어요. 그리고 한남동에 가가지고 뭘 봐? 한남동에 가가지고 선물도 좀 사가지고 갈 거예요. 가자. 가방이랑 지갑이랑 깔맞춤이다. 예쁘죠? 그리고 청소기를 고쳐야 되는데 제가 청소기로 실수로 물에다가 다 헹궈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청소기가 완전히 고장이 났어요. 말고 나 이거 귀 아파 이거. 이거 큰 거, 이거야 큰 거. 이거 좀 뜯기 힘들지 않아? 오. 힘이 다르지. 잘 뜯는데. 좋은 집은 쓰레기장. 이렇게 입고, 오 쓰레기장이다 너무. 이렇게 입고 부츠 신고 갈 건데 너무 짠 거 같아 나. 그러면 나 부츠 이거 신으면 되겠다. 먼저 나가버리네. 어? 종이 가방. 가본가 우리? 지금 청소기 고치러 LG 가고 있어요. 갔다가 근데 전자레인지 아니면 어떡해? 청소기를 이 통째로 씻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고장나가지고 지금 이 배터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켜잖아요? 그럼 안 돼. 큰일 났다. 이거 더럽게 하니까 근데 그거 생각난다. 닭강정. 무슨 닭강정? 신세계 갔다가 닭강정 사갖고 차에서 먹으면서. 난 며칠 그 조그만 거만 껍질밖에 없는 거 그런 것만 줘. 나도 즐긴 거 먹어. 우리 이제 데이트하는 거 재미없다. 찍는 거.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게 없어. 예전엔 특별한 거 없어도 재밌었는데. 옛날에는 어떻게 재밌게 찍었지, 브이로그를? 어디를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가? 그 노래 들을까? 뭐? 클럽 노래? 클럽 가고 싶다. 너 클럽 안 가잖아. 가고 싶다. 왜 클럽 가는 척 해? 코로나 끝나면 클럽부터 갈래? 일렉 나오는 거. 우리 근데 가서 머리만 뚝딱뚝딱 하다 나오는 거 아니야? 손 이렇게 이러다 나오는 거 아니야? 원래 나는 옛날에 가오 잡는다고 힙합 클럽을 좀 좋아했거든. 너 그런 데 가갖고 그냥 데킬라 한 잔 딱 들고 그냥 아니지 이러면서 데킬라 왔지? 아니지 코로나 한 병 들고 이제 먹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. 나이 좀 취해가지고. 왜 그러는 거야? 여자들 꼬시려고? 그건 아니지. 그냥 모르겠어. 그냥 좀 알 수 없는 좀 극혐이다 좀. 근데 이제 내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나는 일렉 틀고 노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. 나는 언니들이랑 가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던데.
언니들이랑 막 원 그려가지고 막 와 이러면서 놀거든? 우리 진짜 즐기러 가는 거야. 멋있지? 저희는 지금 청소기 맡기러 갔다가 갑자기 삘 꽂혀가지고 VR 기계 사가지고 가고 있어. 어쨌든 간에 저희는 집에서 오늘 안전한 취미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갑자기 플스 VR을 샀거든요. 재밌겠다. 나 플스 괜히 팔았다. 아 맞아, 너 플스 있었지? 응. 왜 팔았더라? 근데 너 왜 샀어 애초에 플스를? 내 거 너가 사준 거잖아. 응. 근데 왜? 사주고 나서 너 집에서 해보니까 아 재밌더라고 이게. 응. 안 되겠다, 나도 집 가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나 샀지 나도. 근데 어차피 나 부산 가면 우리 집에 사면 되지. 그치. 너 가서 밥 먹고 거기 근처에서 선물 사고 인천으로 가고 집에 가서 플스 VR 하고 나는 촬영하고. 아 비 와가지고 그런가 기분이 축 처지네. 어 그러면 안 되지. 왜 안 돼? 날씨가 너무 흐려요. 범이가 여기 가고 싶다 해서 여기 가는 중. 총은 살라미 올라간 줄 알았어. 아 얘는 매콤해요? 아 나 앞머리 어떡하냐. 괜찮은데? 이거 풀려서 잘 어울려. 개성이 진짜. 아니 근데 머리 다 자른 게 낫다던데. 약간 뭔 느낌이냐면 좀 예전에 네가 약간 막 귀걸이 하면서 이렇게 꾸며내는 개성이 있었거든요 머리가. 지금 너의 스타일이 좀 이렇게 꼬지해졌잖아 스타일이.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시크한 스타일이 안 어울려. 너가 근데 예전처럼 막 자켓 입고 자켓이나 뭐 라이더 입고 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아. 나는 베이비 폼 해줄게. 되게 오픈 키친 같은 반 오픈 키친? 근데 여기 화덕 완전 화덕 피자예요. 맛있겠다. 와인 먹고 싶다. 이거 뭐 주문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? 마르게리타랑 초콜릿밖에 안 들어왔어. 라자냐? 어, 여, 다시 얘기해. 라자냐 안 들어. 저기요. 나 찍고 있는데. 어, 보여줄까? 그거 하자 MBTI. 그래? 그냥 센스 있는 거 했어. 뭐? 지금 사람 얼굴 나오거든. 가지고. 예린이가 아주 좋아하겠는데. 모자이크 안 해도 되고. 이거. 빵 너무 맛있다. 뭔가 그때 우리 유럽 갔을 때 로마에서 피자집 찾다가 길거리 아무데나 들어갔었잖아. 근데 맛있었잖아. 딱 그 느낌 아니야? 맛있겠다. 너 입맛 아닐 수도 있어. 너는 맛있어? 응, 난 맛있어. 맛있는데? 맛있어? 맛있어. 어디서 오늘 먹어보지 않는데? 어디서 먹어보면 맛있는데? 인천에 거의 다 왔어요. 앞머리는 다 풀려버렸어서. 인천에 거의 다 온 게 아니라 인천엔 다 와 있어 지금. 카페를 거의 다 카페 거의 다 왔다. 그렇지. 아니 지금 가는 데가 카페 이름이 백사라는 데인데 백사에 레몬쿠키를 팔거든요. 근데 그 레몬쿠키가 너무 맛있어. 그거랑 피넛버터 그치? 피넛버터 누텔라 그거랑 아 진짜 맛있는 거 뭐 있었는데? 아까 쇼핑을 했거든요. 엄청 많이 샀어요. 얼마치 샀지? 5,500만원 6,000만원어치 쇼핑을 했대. 그래서 스투시 후드집업을 샀어요. 나 코 수술하고 싶어. 또 메이플 코디아에서 돈 주고 사. 또? 다 사. 또라고? 눈 샀잖아.
맞아. 지금 내일 눈 원복 컬러 가자. 원복. 성형 뽑기 망해가지고 지금 원상복 케어가. 짜잔. 지금 이렇게 꽃 포장해가지고 가고 있어요. 여기에요, 백사. 카페 안 같아. 그리고 이 유리창 되게 신기한 게 밖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. 근데 안에서 볼 때 다 보인다? 그치? 안에 보이는데? 보이네. 안녕하세요. 브이로그 나왔대요? 진짜. 예쁘다. 이거 짠. 맛있어? 응. 이거는 봉지채로 뜯어먹어요. 성범이가 혼자서 한 봉지 다 먹은 쿠키. 원래 성범이가 쿠키를 안 좋아하거든요. 맛있어. 택배도 되는데 저희가 택배로 시켜먹으니까 택배로 받아서 먹는 건데 레드벨벳 치즈랑 그리고 피넛버터 누텔라랑 레몬쿠키가 진짜 맛있거든요. 꼭 써야 돼요. 좋아하는 것 같아서. 그쵸? 그래? 그러면 그 집 주소로 시킬까? 그러면 자, 소윤 없는 소윤 채널에 나 있어. 성범이의 나 아직 안 갔어. 성범이의 채널. 아, 이건 오늘 소윤이가 사준 스투시 셋업 추리링. 이에요. 이쁘지? 이쁘죠. 이 살짝 시금치 느낌이야. 왜 갑자기 반발해? 지금은 내 채널이거든. 내가 이 채널 먹으려고. 오늘 구매한 첫 번째 이거는 플스 G50. 나 제가 게임 유튜버 같잖아. 어. 플스 G50 게임 핸드. 실제 자동차 운전 능력과 한 70% 유사한 그런 제품입니다. 물론 제 돈으로 산 건 아니고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안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 기타 등등. 로지텍에서 나온 플스 G9 핸들이 살짝 D컷이고요.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. 또 이 옆면에는 타공이 들어가 있어서 손에 땀이 날 때 미끌리지 않게 돼있게.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과 클러치. 여기 클러치는 이제 일종 보통이 나는 사용할 수 있는, 소윤이는 사용하지 못하는. 뭐? 똑같은 제품인데 이거는 기어라고 할 수 있지. 여기 자세히 보면은 후진 1단, 2단, 3단 이렇게 있고, 이것 또한 소윤이가 사용하지 못하지만 나는 사용할 수 있는 쉬프터. 재미없어요. 제가 소윤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는데 이거는 편집자님이 재밌는 음악을 깔아줘서 제가 재밌어 보일 거예요 아마. 다음은 가장 재밌는 VR. 그리고 콘솔 두 개가 들어가 있고. 에? 너무 많다 보고. 저는 유튜버가 아니라서 일일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. 내가 이 채널 먹으려고. 사실 저도 뭐가 뭔지 잘 몰라서. 짜잔. 가상현실 세계로 가는 VR. 이렇게 적용하는 거. 오케이. 여기서 되게 진지하고 멋있는 음악 좀 깔아주세요. 두루루루. 우와, 난장판이에요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포마, 왜 이렇게 난장판이야?
그리고 좀 속상한 일이 좀 있어. 응. 진석이 전원을 내가 켤 줄 몰라. 뭐? 검색해봐. 근데 또 이게 나는 좀 검색하는 걸 별로 또 안 좋아하거든. 근데 병이야. 자존심병. 한국어로 적혀있는 거 아니야? 적혀있지. 그럼 보면 되잖아. VR 헤드셋 전원이 켜지고 트래킹 라이트 뒷면에 불이 켜집니다. 그렇지. 근데 나는 전원이 어디서 켜지는지를 몰라. 이 망할 전원 따위를 내가 켜지 못한다니. 전원 켜는 걸로 분량 다 잡아먹겠다. 찾았다. 오. 나는 멍청하지 않았어. 시금치 보이. 이렇게 해줄게. 안녕. 어 잠깐 뭐야, USB가 연결되지 않았다고? 이건 또 뭔 멍청한 소리야. 와. 어 너무 예뻐. 저 잠깐 나오 나도 한번 보자. 어, 너무 예뻐. 나도 한번 볼래. 이제 뺀다. 아니 아니 아니. 나도 한번 볼래. 나 궁금해. 어? 어? 왜 왜? 나도 한번 볼래. 아 왜 왜 빼서? 나 궁금해. 이거 안 찍고 있었어? 찍고 있어. 지금 계속 찍. 와 너무 예뻐. 미쳤어 진짜. 와 대박이지. 완전 실제 같아. 와 이게 화면에서 볼 때랑 VR로 볼 때 느낌 너무 다르다. 너무 좋다 진짜. 와 진짜 같다. 방구석 콘서트 아니야 이거? 왜 리듬 타? 뭐라고? 왜 리듬 타냐고? 아니야 리듬 안 타. 오 너무 가까이 온다. 오지 마라. 너무 가깝다. 너무 가깝다 진짜. 그만 온다. 아 너무 가깝다 진짜. 설레? 설레? 아니 아니 범이 시선. 야 니 왜 끝까지 보냐. 근데 나는 중간에 끊어놓고. 어? 어? 니 왜 나 중간에 끊어놓고 니는 끝까지 보냐. 이제 끌 거야. 와 리아 너무 예쁘지 않아? 너무 가까워 나한테. 너무 예쁘지 않아? 몰라 그건. 루진이랑 리아 너무 예뻐. 채영 너무 예뻐. 이제 꺼봄아. 불공평해. 왜 내 거 중간에서 끊고 너만 계속 보냐고. 어? 콘서트 같다. 뭐 그냥 진짜 콘서트장 있는 것 같은데? 우와 우와. 어? 뭐야? 사람 있어. 우와 아줌마. 우와 저거 누구야? 이거 뭐야? 몰라 이걸로 나 아까 세계여행 한번 갔다 왔는데. 니 뭐 하냐? 진짜 내 앞에 있는 것 같아. 뭐해 손 잡아? 잡아줄까 봐. 나. 됐어? 잘 보여. 오~ 아직 아닌데? 어 간다 간다. 어이구 어. 아니야 아니야. 대박 느낌이다. 그렇지. 안 되겠어? 토할 것 같아. 나 한번 볼래? 와 대박이야. 고마. 진짜 토할 것 같아. 와 진짜 개 토할 것 같아. 물 먹어야 될까? 와 이거 진짜 고마. 이거 토 나와. 잘 안 들려. 토 나와. 아, 한번 타볼게. 토하지 마. 범위 시선 10점. 응? 나를 왜 만져? 이제 간다. 오. 대박 느낌 나지 이거. 느낌 나지. 범아 느낌 나지. 와. 왜 이렇게 타는 거야? 아, 토할
것 같아. 그치. 우와. 멋지다. 와. 어, 이거 화면만 봐도 토할 것 같다. 어디야 지금? 앞을 봐봐. 앞을 봐. 어디야? 어디야 지금? 어디야? 하늘이야? 공중이네? 어. 와. 토할 것 같지? 후기가 어때? 어. 후기가. 아, 그만해야겠다. 이제 자자. 일로 와봐. 안녕. 이제 자러 가자. 안녕. 끝. 그래도 썸네일은 하나 뽑아야 되지 않겠어? 응. 왼쪽으로 꺾이는 지 하나, 둘, 셋. 엣치 어, 신의 재채기 보여줬다. 아. 왜 그 비공개요? 어. 아, 대놓고 보여줬네.